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7월 21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18%, 코스닥은 0.35%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전일 나스닥의 급락에 이어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하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세에도 점차 상승 전환하려는 기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 유가증권 시장 속 최근 기조에 이어 5거래일 연속 매도세만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상승에 따른 차익 욕구 및 다음 주 주요 일정들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전일 미국 증시를 포함하여 최근 투자자들의 차익 욕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일 장 마감 이후 잠정 실적을 공시한 CJ CGV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며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CJ CGV는 지난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한 매출을 달성하였다고 밝혔으며, 특히 영업이익은 157억 7,700만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가동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금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24년 애리조나 공장을 가동하고 생산에 돌입하려 했으나 기술 인력 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1년 연기해 25년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업체들이 앞다퉈 차량 가격을 내린 이후 매출 실적이 오히려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10대 자동차 기업 가운데 상반기에 올해 매출 목표의 50%를 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내용인데요. 그나마 10대 기업 중 가장 높았던 곳은 리샹의 매출이 목표 대비 46%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바이오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엔터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